자, 닮음과 닮음 도형이라는 건데, 닮음이라는 게 뭐냐? 자, 닮음하기 전에 우리가 합동 한번 복습해 보고 할까요? 합동이 뭡니까? 합동이 똑같은 거야. 근데 수학적으로 합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두 개를 포개었어. 뭐 했다고? 자, 포개어 봤더니 완전히 겹쳐지는 거. 겹쳐지는 것을 우리는 합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뭐 해봤다는 거야? 포개봤다라는 거지. 포갰더니 완전히 뭐 한다고? 겹쳐지는 게 바로 합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닮음이라는 거는 뭐냐라고 보면, 둘 중에 한 개를 늘리거나 줄이면 뭐가 되는 거? 합동이 되는 도형을 우리는 닮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 얘기를 해볼게. 한 도형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일정한 비율로, 그러니까 확대, 늘린 거나 축소, 줄이면 다른 도형과 뭐가 된다? 합동이 된다. 그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늘리거나 줄인다라는 거는 그걸 그대로 늘리거나 줄이는 거잖아. 그러면 닮음이라는 거는 A라는 도형이 있고 B라는 도형이 있으면 두 개가 똑같지는 않아요. 크기가 달라. 그런데 생긴 모양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 늘리거나 줄였을 때두 개가 뭐가 될수 있어? 합동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닮음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을 우리는 닮음 도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중에 무조건 닮음인 도형들이 있어요.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줄게.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어떻게 써?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얘를 늘리면 이렇게 되겠지. 줄이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모든 정사각형은 닮음 관계가 있어. 그럼 직사각형은 어떨까, 직사각형은? 닮음 관계 있을까, 없을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도 있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얘를 일정한 비율로 늘린다고 이렇게 될 수는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자. 닮음 도형인 게또 뭐가 있을까? 무조건 닮음 도형인 게. 선생님 정사각형 얘기해 줬으니까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 힌트. 그치, 원은 일단은 키우거나 줄이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렇지, 합동이 되겠지. 또 있어. 원이 입체로 돼 있는 거. 그지, 구. 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탁구공을 쭉 늘리면 뭐가 될 수도 있어? 뭐, 축구공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도형들은 바로 뭐가 되냐? 자연스럽게 닮음 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어려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직각 이립면 삼각형. 뭐라고? 직각 이립면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정도 크기나, 이 정도 크기나, 왜 그러냐면, 여기 두 개가 서로 뭐 하니, 얘들아? 같잖아, 이렇게 두 개가. 그러니까 늘리게 되더라도 여기가 무조건 어떻게 늘려지는 거야? 똑같게 늘려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거, 자, 뭐 있을까요? 정사각형 있었고요. 꼭 정사각형만 아니라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다 되는 거야. 또 이것들의 입체에다가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같은 것들도 다 닮음이야. 그러니까 정자가 붙은 도형들은 다 닮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 원하고 구가 있었어, 구.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는지 방금 말한 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바로 닮음 관계에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뭐라고 할까? 기역이라는 도형이 있고요. 여기 니은이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알겠지? 자, 이두 개가 닮음 관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기호를 써 이렇게 S자를 옆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 이렇게 누인 거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표시야? 닮은 표시다라고 보면 돼. 합동 표시는 어떻게 쓰지? 어떻게? 합동 갑자기 생각 안 나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몇 개? 세 개. 세 개가 바로 합동이다 이렇게 얘는 닮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합동 같은 경우도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있었잖아, 그치? 닮음도 이제 합동하고 중에서 합동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 이야기를 해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항상 닮은 거 여기 있네요. 두 원, 직각 이등변 삼각형. 변의 개수가 같은 자 정우. 정다각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정다각형.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뭐 있어 얘들아? 부채꼴.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 그 다음에 구. 그렇죠? 면의 개수가 같은 정무순각형, 다면체. 정다면체는 학생님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개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8면체, 정11면체, 정20면체 이거 중1 때 배운 거야. 이것도. 자,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다? 닮은 도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6번이에요. 다음 그림에서 닮은 도형을 찾아라.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 그냥 크기와 상관없이 똑같이 생겼네? 이런 느낌을 좀 가지면 되는 거야. 얘네가 되지 않겠어, 얘네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또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도 이렇게도 뭐 할 것 같아?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단원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대응점을 한번 찾아봐라. 대응변을 찾아봐라. 대응각을 찾아봐라. 자, B의 짝꿍이 누가 되겠어? F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간단하죠? 자, BC. BC에 얘는 뭐가 되겠어? FG. 자, 이제 우리 합동이나 닮음에서는 대응변, 대응각을 쓸 때는 여기가 BC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G라고 해야지 GF라고 하시면은 안 돼요. 순서까지 맞춰줘야 돼. 자, G의 대응각은 누가 되겠습니까? G의 대응각은? C. 그치. 각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여기는 변, F, G.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입체 도형에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A, B, C 삼각형하고 얘하고 G, H, I, G, H, I 두 개가 뭐란 얘기 얘들아? 닮음이다. 이런 얘기야. 자, 모서리 AD의 짝꿍은 누구냐? G, J. G, J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면 B, E, F, C. B, E, F, C 여기 이렇게 있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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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되겠지, 순서가. 그러면 면 쓰시고요. 면 H, K, L, I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렵지 않죠? 괜찮지? 닮음 두 평면 도형의 넓이는 닮은 평면 도형은 넓이가 항상 같다고 그랬네. 넓이가 같을까? 틀릴까? 틀리지 당연히. 생긴 모양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뭐 주니어 이렇게 생각하면 나하고 똑같이 생긴 피규어 같은 거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쭉 늘리면 나하고 똑같이 여러분 뭐 그런 데 가본 적 있을 거 아니야? 뭐 세계 유물들 이렇게 막 이렇게 뭐 100대 1로 막 1000대 1로 이렇게 축소해서 모형 해놓고 그런 데 가본 적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 당연히 같지 않죠. 넓이가 같은 두 직사각형은 닮음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6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43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넓이를 가지고 닮음을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돼. 이거하고 똑같아. 키가 똑같으면 몸무게 똑같아. 이거하고 똑같아. 키 똑같아도 몸무게는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엄청나게 차이 날 수가 있지. 똑같은 160이라고 해도 어떤 친구는 50kg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100kg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 아니다. 합동인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다.
나오겠네. 합동이 두 도형은 닮은 도형 맞습니까? 그래도 닮았잖아, 합동도. 알겠지? 어. 합동도 닮읍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다음. 자, 닮은 도형의 성질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평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은 뭐냐면, 대응 변의 길이비는 항상 일정하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A라는 삼각형이 있고요, 이렇게 B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 B라는 삼각형, 얘가 2야, 얘가 4야. 그러면은 길이비가 몇 되면? 2대 4. 근데 2로 약분 되겠죠? 1대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3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6이 되겠지. 두 배니까. 얘가 만약에 얘가 3, 얘 6, 얘가 만약에 4다, 얘는 뭐가 되겠어? 8.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대응변이 1대2면 얘도 1대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2대4야 여기 5야 너 얼마니,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문제 풀 거냐? 아, 2대4는 5대x, 이렇게. 이해되겠어? 이거 비세울 수 있어, 없어? 2대4는 5대x, 이렇게. 이거 어쨌든 1대2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내항하고 외항의 곱이 뭐하죠? 같죠? 그러니까 x 곱하기 1이니까 x는 5이 뭐가 된다? 10.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거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응각은 뭐가 다고 얘들아? 같다. 얘가 만약에 60이면 얘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60이다. 뭐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비. 자, 여기 있는 A도형과 B도형은 대응변의 길이비가 뭡니까? 1대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이거를 우리는 대응변의 길이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닮음이. 무슨 말이냐면 1대2니까, 아, 1이라는 친구를 2배 하면 B하고 어떻게 된다? 합동이 된다.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비가 뭐가 된다? 닮음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A라는 도형하고 B라는 도형의 닮음비는 몇 대 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둘 다 알고 있는 대응변의 길이를 가지고 와서 최소화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입체도형에서의 성질입니다. 닮은 두 입체도형에서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비가 일정하다, 대응하는 면은 무슨 도형이다? 닮은 도형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볼게요. 자, 닮은 도형이다 라는 표시고요. 네모 안에 알맞은 거 해보래. 아, AB분의 DE는 짝꿍 잘 찾아갔죠? 그러면은 BC분의 뭐가 돼야 되겠어? EF가 돼야 되겠지. 그쵸? 우리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EF 요렇게. 괜찮아요? 자, 각 B는, 각 B는 이각이네. 누구하고 똑같니? 각 E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 F입니다. 이 친구는 누구하고 똑같겠어? C하고 똑같겠지. 그래서 각 C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아, 두 사각형이 닮음이구나, 이런 얘기야. 닮음비가 몇 대 몇이냐,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대응변에 해당하는 두 길이를 내가 만약에 알고 있으면 얘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약분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몇 대 몇이 되겠어? 2대1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EF, 자, EF가 어디서? EH, 이 친구는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닮음비가 몇 대 몇이었어? 2대1은 큰 것 대 작은 거는 큰 것 대 작은 거 x,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러고 나면은 내항하고 외항 곱하면 되니까 2x가 뭐가 돼요? 8 되겠지. 맞아? 네. 그럼 약분하니까 x는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자, H의 크기 구하래. H는 여기 있는 친구네요. 얘는 짝꿍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각은 그대로 쓰면 써주면 되겠지. 아래 그림의 두 부채꼴은 닮은 도형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DEF니까 이걸 말하는 거다.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10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DF의 길이. 자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야. 이 길이가 알겠어? 어? 자 잘 들어봐 얘들아. 부채꼴의 호는 뭐는? 부채꼴의 호는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호는 어떻게 구하냐? 원주. 뭐라고? 원주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야. 이게 공식이야. 알겠어? 다시. 부채꼴에, 따라해. 부채꼴에 호는 원주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됐습니까? 원주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름파이. 무슨 파이? 초코파이 생각하라 그래서 지름파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을 요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반지름이 뭐예요? 6. 반지름이 뭐예요? 6. 그러면은 원주는 뭐가 되겠어? 그치. 반지름이 6이잖아. 그럼 지름은 뭐야? 12가, 두 배니까 12가 되겠지. 그러면 12파이 이렇게 하시고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지금 몇 도입니까? 120도지. 120. 이거 약분하니까 3분의 1이다. 그쵸? 이렇게 약분까지 하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4파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 다, 이거 사실은 중1 때 다 했던 것들이야. 새로 배운 게 아니고. 닮음이다. AB, EF, 어딨어? EF, 여기 EF, 오케이. BD, 이거 되겠지 뭐 이렇게. 그쵸?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F, H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ABC라는 이 삼각형하고 누가? 얘가 닮음이겠지, 그쵸? 삼각형 누가 되겠습니까? E, F, G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FGH야. FGH 어딨어? 아랫동네 있다. 아랫동네. 그쵸? 그리고 아랫동네가 되겠지? F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보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삼각형 B, D, C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문제예요. 두 직육면체에 닮은 B를 한번 뭐 해보자?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알겠지? 닮은 B? 어? 내가 둘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돼. 아, 얘가 9고 얘가 지금 얼마야? 6. 그러면 9대 6이니까 뭘로 약분할 수 있어요? 3으로 약분할 수 있죠? 몇 대 몇이야? 3대 2가 된다. 이게 바로 닮은 비가 되겠습니다. NO의 길이. NO는 지금 얘를 말하는 거다. 그쵸? 얘가 10이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일단은 닮은 비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큰 것분에 누구? 작은 거. 이렇게 식으면 되겠지. 그러면 안에 있는 친구, 밖에 있는 친구. 안에 있는 친구 얼마입니까? 밖에 있는 친구 얼마예요? 3x가 24가 되겠지? 네. 자, 약분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8. 이게 정답이 된다. CD 길이 마찬가지야. CD는 어디니? CD 어디있어? CD? 여기 얘 말하는 거네. 그쵸? 얘를 Y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올 닮은 B부터 먼저 가지고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 대 누구 써야 돼? 4대 쓰면 안 되지. 자, 3이커 2가 커. 3이커 2가 커. 그럼 당연히 3꼬부터 와야지.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돼.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이거는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다시? Y 대 4 이렇게 써야지. 4. 얘하고 얘가 대응이니까. 왠지 어려워요? 안 보여요. 자, 그래서 x는 8이다.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안에 거 바깥에 거 알겠지? 안에 거 곱하면 얼마가 되겠니? 2y는 바깥에 거니까 뭐가 되겠어? 12. 약분하니까 y는 뭐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이제 닮음 조건이고, 닮음 조건. 이 닮음 조건은 합동 조건하고 비슷합니다. 자, 일단은
합동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어. 뭐가 있었을까 얘들아? 합동 조건이 SSS 합동이 있었지. 기억나요? 자, 이건 SSS 합동은 뭐지 얘들아? S가 변이잖아. 변. 변 세 개가 모두 다 같다 이 얘기지. 그 다음에 SAS 합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거기에 끼어 있는 각이 같다 이 얘기지. 그 다음에 ASA 합동이라는 게 있었어. 맞죠? 자, 닮음은 이거를 그대로 얘가 이렇게 따라갈 건데 얘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SS 닮음. 이거는 뭐냐면 대응하는 세 변에 뭐가 같다는 거야? 길이가 같은 게 아니고 뭐가? 비가 같다, 비. 그래서 얘가 1:2면 얘도 1:2, 얘도 1:2 뭐가 된다는 거야? 2가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대응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아니지, 당연히. 닮음이니까 길이는 아니죠. SAS 닮음, 이거죠.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길이는 비가 되는 거고, 각은 크기가 되는 거야. 크기가 똑같다는 거야, 각은. 그 다음에, 얘는 AA 닮음인데, AA 닮음은 뭐냐면, 자, 얘네 둘이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여기서는 이거 하나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각이 만약에 두 개가 같으면, 각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각 몇 개가 같다는 얘기와 똑같아? 세 개가 같다는 얘기와 똑같거든. 각이 같으면은 모양이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세 번째 여기는 ASA가 아니고요. 얘만 S자나 딱 떼버리고 그냥 AA 닮음이다. 이렇게 보면 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만약에 각이 없어. 각이 전혀 없고 길이만 있으면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되고요. 각이 만약에 하나가 있다. 그리고 길이가 두 개면 이제 이쪽으로 조사를 해보면 되고 각을 내가 만약에 두 개를 알 수 있다. 그러면 AA 닮음으로 여러분이 뭐 하시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합동하고 그대로 똑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니까 어려울 게 사실 없습니다. 볼게요. 자, 닮음임을 설명 한번 해보시오. 자, 각 세 개가 나왔잖아. 그렇지. 12:18이야. 그러면 6으로 나누면 2:2 뭐가 되겠어, 얘들아? 3이 되는 거 알겠지? 8:12도 4로 나누면 2:2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6:9도 3으로 나누면 2:2 뭐가 되겠어? 3. 결론적으로 각 길이비가 다 뭐라는 얘기야? 2:3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닮음이야? SSS 닮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얘 10이고 얘 5야. 길이는 2:2 뭐가 되는 거니? 1. 여기도 2:1 맞네. 각이 70으로 똑같네. 그러니까 아, 변 두 개의 길이비하고 각 하나가 같으니까 SAS 닮음이다. 똑같아요, 합동하고. 자, 여기. 자, 40인데 40이야. 80인데 80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얘는 무조건 60이고 얘도 뭐가 되는 거니? 60이 되겠지. 각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건 세 개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각이 똑같다는 얘기는 두 개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닮음이 된다. 무슨 닮음이냐? AA 닮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문제가 어려운데요. 네모 안에 알맞은 걸 한번 넣어보래. 그러면 AB하고 자 여기서 얘들아 여러분이 봤을 때 뭐하고 뭐가 닮음처럼 보여?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얘하고가 닮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보기가 좋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보기가 좋지 않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작은 친구를 큰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알겠어?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 D가 돼야 되겠지. D. 이해돼? 여기는 뭐가 되면 되겠어? A. 여기는 뭐가 되면 돼? C. 그리고 길이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7, 8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AB 대 누구하고 똑같아? 누구하고? 7인데 그러니까는 뭐? DA. 누구라고요? DA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BC 대 누가 되는 거니? AC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AC 대 누가 됩니까? DC가 된다. 다 모두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1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ABC하고 ABC니까 DAC라고 해야 되겠지. 알겠어? 삼각형
D, A, C하고는 닮음인데 무슨 닮음이냐? S, S, S 닮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똑같냐? 라고 보시면 잘 보세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지, 얘들아. 자, 이렇게 큰 ABC하고, 잘 봐봐. 큰 ABC하고, 여기 있는 애기 작은 애 이렇게. 얘를 한번 볼게. 알겠어? 큰 ABC하고 ADC인데,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는 이 작은 애를 갖다가 이 모양을 일단 이렇게 먼저 만들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잘 보세요. A라는 친구는 여기 그대로 A가 있으면 되고, C하고 D가 자리를 모아하면 되겠어? 얘가 D가 되고 얘가 뭐가 되면 되겠니? C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A, C 얘가 6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돼? 4가 된다. 그치? 그랬더니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 얘는 얼마? 6. 얘는 6이고 얘는 4가 되겠지? 그럼 봐봐. 10대 6하고 6대 4 봅시다. 얘 몇 대 몇이죠? 5대 뭐야? 5대 3. 5대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몇 대 몇이래? 3대 2. 3대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잠깐만 얘들아. AC 3대 2. 아 9구나. 10이 아니고 굳이 얘가 4, 5니까 얘도 뭐가 되면 3대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AB는 누구하고 AC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C하고는 누구하고 AD하고 몇 대 몇으로 갔다고? 3대 2로 갔다. 그리고 각 A는 여기 있는 ABC A각이나 ACD A각이나 각은 똑같을 거 아니야. 몇 돈지는 몰라도 똑같은 A라는 각이니까. 그러니까 변 두 개의 B가 같고 각이 같으니까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CD하고 닮음이다. 무슨 닮음이냐? SAS 닮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앞정을 딱 받고 얘네를 싹 바꾼다 생각하면 돼. C, D를 갖다가 정확하게 어떻게 바꾼다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이런 모양이 되겠지? 각 A, B, C, A, B, C하고 누가 A, D, E지? 얘가 50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누구는 공통입니까? A는 공통이죠. 작은 삼각형의 A각이나 큰 삼각형의 A각이나 똑같으니까 각 A는 공통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각 두 개가 같다 이런 얘기니까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DE는 닮음이다. 무슨 닮음이냐? 각 두 개 AA 닮음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생겼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바깥에 있는 이 친구가 직각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빗변을 바닥에다가 대고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야. 알겠지?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A 꼭지점에서 이렇게 여기 BC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작은 1번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2번 삼각형과 그 다음에 ABC 큰 3번 삼각형이 모두 다 뭐라는 얘기야? 닮음이다 그런 얘기야. 자, 제일 작은 삼각형 1번, 두 번째 삼각형 2번, 가장 큰 삼각형 ABC 3번, 얘네 세 개가 모두 직각 삼각형으로서 닮은 삼각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자, AB의 제곱, AH의 제곱, AC의 제곱의 값을 내가 공부할 거야. 다시, 누구의 제곱 얘들아? AB의 제곱, 여기 AB의 제곱, AC의 제곱, 이렇게 순서대로 해. AH의 제곱, 여기 있지. AH의 제곱. 그치? 그 다음에, 여기 AC의 제곱이라는 거는 여기 AC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제곱은 누구냐? 얘 제곱은 누구냐? 이거 제곱은 누구냐? 이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AB의 제곱은 뭐냐면 이 작은 삼각형의 밑변 곱하기 전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BH 곱하기 BC 전체. 알겠어? 이 제곱은 밑변 곱하기 뭐라고요? 전체.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AC도 마찬가지야. 자기 거의 밑변 곱하기 뭐라고? 전체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으로 이렇게 태극기 한번 그려주면 돼. BH 곱하기 CH 이렇게. AH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전체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AH의 제곱은 BH 곱하기 CH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태극기 모양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그거 해당하는 밑변 곱하기 전체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외워야 돼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선생님 추가할게요. 또 하나가 뭐냐면 AB 곱하기 AC는 AH 곱하기 BC. 선생님 이거 한글로 무슨 글자 같아? 그 선생님이 소자 공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니? 얘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얘 선생님이 ABCD라고 해볼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P로 구할 수가 있겠지. 얘가 직각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되겠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얘가 밑변, A가 밑변, B가 높이. 그치?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구할 거면은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뭐가 되겠어? D가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약분 나면 AB하고 CD는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는 A하고 B를 곱한, 이 두 개 길이를 곱한 거는 C하고 이 두 개 길이를 곱하는 거하고 뭐하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알겠지? 그거 세 개에다가 그 다음에 무슨 공식? 소자 공식까지 이렇게 네 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안 해도 돼.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돼. 알겠지? 여기 봐봐. 이거 제곱은 뭐라고? 밑변 곱하기 뭐? 전체. 그러니까 x 제곱은 8 곱하기 뭐가 된다고? 18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8 곱하기 18. 8 곱하기 18이면 얘는 얼마가 되니? 80에다가 64니까 144가 되겠네. 그치?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보세요. 8은 2가 몇 개야? 3개. 그치? 그 다음에 18은 3이 소인수분해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여기 2가 3개는 또 2가 2개 곱하기 2 곱하기 2개까지만 이렇게 나누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얘네 둘이 합치면 또 몇 개가 되겠어? 두 개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나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4, 3, 12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방식 알겠니?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거 곱해가지고 뭐 얘가 144니까 144는 12의 제곱인 거 알아볼라. 알아? 몰라? 선생님 외우라고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좀 그러면은 그냥 이걸 소인수분해 하라고. 소인수분해. 8은 2가 두 개에다가 2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 소인수분해. 18은 9, 2, 18이니까 3이 두 개에다가 2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 두 개를 넘기지는 말라고. 두 개까지 말겠지? 그럼 이거 하나 넘어가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고 나면은 밑에 거 밑만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고 하나로.
그러면 얘가 얼마야? 4, 3? 12의 제곱이니까 x제곱이 12제곱이니까 x는 뭐가 답이라고? 12가 답이다 이런 얘기라고. 마찬가지야. x제곱은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자기 거의 밑변 곱하기 뭐라고? 전체. 꼭 기억해야 돼. 밑변 곱하기 뭐라고? 그럼 뭐 곱하기 뭐가 돼야 돼? 4 곱하기. 아니라고 전체. 전체 정확하게 봐. 얼마? 16이잖아. 16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2가 2개 됐지? 얘는 2가 4개니까 이렇게씩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에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니? 8. x는 뭐가 된다고? 8 이렇게 푼다고. 자, x제곱은 어떻게 한다고? 얘 곱하기 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그럼 4 곱하기 뭐가 되겠어? 아니라고. 얘 곱하기 얘라고. 얘 곱하기 얘라고. 이거 가운데 거 제곱일 때는. 이 끝에 거 제곱일 때만 밑변 곱하기 전체가 되는 거고. 알겠니? 가운데 거 제곱일 때는 양쪽 얘 곱하기 얘라고 그냥. 응? 응. 그럼 얼마가 되겠어? 4 곱하기 뭐가 되겠어? 9가 되겠지. 4는 뭐야? 2가 몇 개? 9는 3이 몇 개? 그러면 2 곱하기 3이 제곱이니까 6의 제곱이니까 x는 뭐가 된다? 6 이렇게 된다고. 이런 문제 많이 있어 이제. 알겠니? 응.